사랑하는 대한애국당 당원동지 여러분, 이 몸이 죽어서 나라고 산다면 이슬같이 기꺼이 죽으리라. 여러분,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한테는 이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국정원 특갈비 또 갖다 붙여가지고 구치소에 조사하러 갔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분명한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분명한 것은 정치 보복이고 정치 탄압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러면은 정치 보복, 그것도 살인적인 정치 보복을 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인신감금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이 문재인 씨 정권이, 문재인 씨 좌파 독재 정권이 정통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허접스러운 패블릿 핏이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국민들 협박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촛불, 거짓 촛불 만들어가지고 통진당 아로 세력들, 요즘 빨간 한청 차고 다니고 있는 민노총 정교조 279개의 좌파 시민단체들 전부 다 촛불 들고 광화문 나와서 죄 없는 대통령 가짜 탄핵 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나라 꼬라지 하는 거 보니까 나라 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말입니다. 지금 외국에서는 한국에 전쟁이 난다고 제 친구들도 미국에서 전화와요. 한국에 전쟁 나는데도 그 무슨 변황입니까? 그 생존 변황 좀 사놓으라 그래. 그래서 내가 전쟁 나면은 여기 있으나 밖에 가나 죽는 거 마찬가지인데 박근혜 대통령이라도 구해놓고 죽어야 될 거 아니냐? 그 정도 각오는 갖고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말이죠, 나라가 두 가지로 망하는데, 하나는 전쟁 날 지비가 있는데도 전쟁 나지 않는다고 김부겸 장관 같은 사람이 국민이 불안하니까 훈련을 못한다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대한민국 국민 다 죽어도 괜찮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모르고 전쟁 터지면은 다 죽고 난 다음에 그때 훈련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불과 8개월밖에 안 됐잖아요. 8개월 만에 한미동맹 다 깨지고 지 혼자 떠들어요. 지 혼자 평창올림픽에 훈련하면 안 된다, 미국은 아무 듣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아니 김정은이가 미국을 쏘겠다 하는데 한국에 배신당한, 왕따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 얘기 듣겠습니까? 뒤에는 뭣도 모르고 언론방송들 다 덮고 있는 이 잘못된 이 정권 때문에 피해는 누가 갑니까? 우리 국민이 가는 거 아닙니까? 뭣도 모르고 있는 북한의 동포들, 북한 동포들도 수백만 죽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덮을 걸 덮어야 되잖아요. 전 세계가 위험하다고 자기들도 위험한 줄 아는 거예요. 파안적인 수입해가지고 청와대의 핵심 사람들 한 200명만 좀 준비하고 있다. 위험한 걸 알면은 국민들한테 이해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비를. 이 나라가 도대체 저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끝이 어딘지 저는 그것이 의심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태극기 들었을 때 제가 광화문에서 그랬어요. 저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무너뜨리고 민중민주주의 가고 그 다음에는 김정은식 사회주의 갈 거라 이렇게 했는데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맞습니다. 8개월 만에 자유민주주의 다 무너지고 시장경제 다 무너지고 저 썩어빠진 김정은이 망해가는 북한의 사회에서 방조하고 있는 사회주의 하겠다는데, 이 제대로 된 정신 갖고 있는 사람 같으면 이걸 이해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요. 나라가 망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정말 나라가 망하게 생겼습니다. 저는 나라가 이렇게 망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해봤습니다. 적폐 완장차고
국정원 무력화시키고 적폐한 장차고 모든 보수파들 전부 다 적으로 간주하고 여기 나오는 태극기 집회에 있는 사람들도 다 적으로 보고 조은진이가 문재인 씨 대통령 일을 잘해야 대통령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래 한마디 했다고 이 적폐 완장 찬 놈들이 조은진이를 죽이라든지 국회에서 쫓아보내야 된다든지 이따위 소리하고 있는데 저 조은진이는 눈 하나 깜짝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옥중 투쟁한 지가 70일째 가까이 됩니다. 저도 오늘 연합장 보내드렸어요. 힘을 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문재인이 8개월 하는 꼬라지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잘했는지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 이슈가 되고 있는 북한 핵을 제가 저 혼자 정치인 중에 저 혼자 레짐 체인지 해가지고 김정은을 제거하고 북핵 떨어내는 방법 말고 전쟁을 하지 않고 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말이야. 박근혜 대통령 때 참수부대 만들어가지고 제거하기로 했다 합니까? 그것이 소위 말하는 종북 좌파들 저들의 지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거 아니에요?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들이 국민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바보로 보는 거예요. 바보가 아닙니다. 요즘 태극기 집회 같이 하자 그래요. 그래 제가 물었어요. 도대체 태극기 집회 같이 하자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홍준표를 따라가면서 아직도 홍준표 얘기하는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있다는 것은 비양심적인 거 아니란 말이야. 박근혜 대통령 당에서 출당시키면서 이 사법부가 망해가는 이 법치에 있는 인간들이 박근혜 대통령 얼마나 우습게 보겠어요. 이 영향이 얼마나 크게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홍준표를 아직도 얘기하면서 태극기 떨고 조은진이 보고 같이 하자 하면은 제가 같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대통령 선거 때 단일화하자고 단일화하자고 접목했는데 홍준표는 내가 어디까지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단일화하냐? 저 사람 끝나자마자 바로 배신할 사람인데 어떻게 단일화하냐? 요즘 태극기 집회 같이 하자고 이 사람들 모으고 저 사람들 모아가지고 하는데 자한다 이 새끼들 정말 그러지 마라 말이야. 아마 용서하지 않겠다고 내가 누구를 통해서 공작하고 있다는 거 제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가 양심이셔야 될 거 아니야.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켜 놓고 그것도 방송에서는 전부 기다려 보세요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한테 홍준표가 좋은 일 할 거 아닙니까? 약속 지킬 거 아닙니까? 라고 1년 동안 기다렸잖아요. 1년 동안 맞습니다.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 출당시키고 배신했는 배신자들 바른정당 의원들 데리고 와가지고 전면에 다 내세웠는데 아직도 이 성스러운 태극기를 들고 홍준표를 얘기하는 이러한 인간들이 도대체 양심 있는 인간들입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 맞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아무리 앞에 이익이 필요하고 아무리 자기의 이익이 필요하더라도 양심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심을? 맞습니다. 우리 애국 국민들하고 대한애국당은 한 번 속았지 두 번 안 속습니다. 너희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버렸고 너희들이 대한민국을 버렸고 너희들이 대한민족을 버렸지만은 우리 애국 국민들과 대한애국당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우리의 민족을 지킬 것이라는 것을 천명합니다. 국민들은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국민들은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정말로 대한민국을 위하는 건지 누가 정말로 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는 건지 국민들은 이제 알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을 가집시다. 우리 지도부 저를 비롯한 지도부는 목숨 다 내놓고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신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의 아들 딸들의 미래와 우리의 손자 손녀의 미래를 위해서 대각기를 들고 다 함께 투쟁하자.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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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씨 국제적으로 망신 다 당했습니다. 나라의 국경을 그래도 전 세계 사람들은 이스라엘보다도 더 민족성이 뛰어나고 민족의 DNA가 훨씬 더 나은 나라라고 한강의 기적을 얘기하면서 한류를 얘기하면서 대한민국의 말을 배우기 위해서 전 세계가 움직였던 이 대한민국을 작은 나라라고 얘기하고 대한민국의 국격을 8개월 만에 완전히 죽여버린 이 문재인 씨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맞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우리들의 선배들한테, 우리들의 후배들한테,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한테 그야말로 자존심을 꺾어버린 이 문재인 씨는 적극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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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북 좌파 정권 적극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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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은 가망 없다! 적극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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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적극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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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적 정치 보복 적극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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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열한 인신 감금 적극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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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우리 인천에 오셨는데 우리 인천 와서 목소리 크게 한번 해보자고요. 대한애국당을 우리 애국 국민들을 바깥에 두고는 누구도 자신있게 선거를 이기지 못한다. 결국 누가 이기느냐?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있는 대한애국당 애국 국민들이 이긴단 말입니다. 우리의 정의를 위하여 태극기의 깃발 아래 다 함께 투쟁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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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자, 마지막! 자, 준비해주시고, 우리 음악 보세요. 바로, 우리 조관주 의원님의 구호 선창과 함께, 부평 인천을 뒤집는